3월에서 5월까지 문서를 잡아 재물을 만들고 6월, 7월, 8월 승진을 하거나 자식운까지 취업으로 운이 금상첨화가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 1969년생 월별 운세를 놓치면은 절대로 안 될 좋은 운과 참고하면은 애군도 몰아낼 방법 등을 살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닭띠는 돈을 닥치는 대로 쓸어 모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1969년 기유생 닭띠가 재물운을 상승시키려면 돈보다 사람을 먼저 딱 잡아야 됩니다. 닭은 기본적으로 음의 기운이 강한 동물인데요. 참시를 쉬지 않고 돈이 될 만한 일은 무조건 합니다. 바깥 활동이 아주 활발한 것이죠. 2024년에는 돈 욕심이 더 붙어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도전하실 텐데요. 올해가 청룡의 해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용과 닭의 궁합은 아주 잘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로 한 바를 달성할 가능성이 큰데요.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셨거나 두 번째 직업을 준비하신 분들 또 자녀 중에 수험생이 있다면요. 기대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분은 안정적이라고 내다보고 있는데요. 그러나 기존부터 사업을 하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새로운 시도는 억지로 하실 필요는 없는데요. 특히 69년 기후생은요. 음토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갑진년의 기세가 살짝 눌릴 수 있습니다. 갑진년이 양목의 기운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절대 나쁜 것은 아니고요. 연초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조금 있지만요. 연말로 갈수록 일이 해결이 되고 돈이 두 배로 들어옵니다. 또 기회를 잘 잡으면요. 상반기에 이 문서를 지을 수 있습니다. 몇 월에 잡을 수 있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 생활비가 빠듯해서 걱정하신 분, 자녀의 취업을 기다리시는 분들, 지금부터 2024년 상반기, 중반기, 하반기 운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의 상반기에는 다소 방어적인 상황으로 나가시는 게 좋은데요. 직장이나 사업에서 살짝 위기가 찾아올 수도 있지만 이때 잘 견뎌내시면 오히려 연말을 풍족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중대한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능력을 인정받아서 승진을 한다. 또 거래처가 갑자기 바뀌어서 재료 수급이 안 되고 있는데 다른 곳과 더 저렴한 값으로 계약. 이렇게 전화위복이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상반기에는 당장 어렵다고 중단하지 마시고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 길을 차분히 감내하시고 기회를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예로부터 탁, 그러니까 봉황이 용을 만나면요. 아주 발전적인 뜻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봅니다. 유금은 토생금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자주 마주칠수록 좋은데요. 여러 모임에 참여하시면서 많은 사람과 소통을 하시면 더더욱 좋습니다. 등산이든 부부 동반이든 모임에 꼭 나가시고요. 커뮤니케이션을 할수록 발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두시면 좋습니다. 또한 갑목은 관성으로 직장에서의 내 입자가 견고해질 수 있습니다. 단단하게 박힌 돌이 되거나 좀 더 안정적인 조직으로 이동할 수 있겠는데요. 갑기와가 진유합이 되니 타인과 협력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모쪼록 직장에서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시면 승진운이 따르실 겁니다. 정리하자면 갑진년은 상반기를 잘 버티자. 사람을 만날수록 기운이 좋아진다. 직장은 탄탄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업운은 어떨지, 자녀운은 괜찮을지도 궁금하시겠지요? 2월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직장인보다는 사업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기우생이 장사를 하면은요, 간목이 관이 되니 돈이 빠지는 구멍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그럴수록 재물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하겠습니다. 또 상반기에는 문서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묶인 돈이 풀리실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 땅, 쓸모없는 것들이 계약이 성사되기도 시작하는데요. 한 가지 특이한 점은요, 문서운이 가족과 묶여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께 증여를 받을 수도 있지만요, 가족과 십시일반에서 건물을 사실 수도 있는데요. 상반기 중에서 부동산운 계약운이 아주 좋은 시기는 3월에서 4월에 해당이 되고요. 이때 때를 잘 기다려 보십시오. 중반기 쪽에서는 나를 괴롭게 하는 일들이 모두 해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답답했던 날과 비운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데요. 힘들 때 변화를 깨하지 않고 우직하게 견뎌낼수록 보상이 달콤하실 겁니다. 상반기에 내실을 잘 다지셨다면 6월, 7월에 좋은 기회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매장을 확장하시거나 규모가 큰 부서로 이동을 하시겠네요. 상반기에 힘들다고 장사를 접거나 퇴사를 하신다면 절대로 얻지 못할 결실이 있지요. 이 하반기로 흘러가면서 일을 할 때마다 길성이 도움을 받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인간관계가 원만합니다. 상사, 동료, 후배에게 전폭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남에게 기술을 배우기에 아주 좋은 시기인데요. 이때 공부를 좀 해두시면 25년에는 몸값이 급격히 상승을 할 거예요. 또 자녀분이 닭띠라면요, 미리 취업 축하를 드립니다. 이 취업운이 아주 좋아서 쉽게 입사를 할 수 있겠는데요. 규모가 큰 것을 보니 좋은 쪽으로 경력을 쌓으시라고 봅니다. 이 취업운 자체는 10월부터 길한데요.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합격 소식은 아마 11월쯤 내에 들으실 수 있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우생 닭띠는 그동안 돈 때문에 힘들고 배우자 때문에 힘들고 주변 사람들 때문에 우울했는데요. 갑진년에는 많이 회복이 되고 특히 금전운이 서서히 상승하므로 그동안에 상상치 못했던 아주 멋진 행운이 펼쳐질 것입니다. 힘내셔서 멋진 한 해가 되도록 응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아직 구독 신청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을 통해서 사주는 물론 관상, 손금, 풍수, 성명학과 같은 유익한 새로운 콘텐츠를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복 많이 많이 받으십시오.